자, 일단 첫 팀으로는 대검 먹어볼까? 장갑. 일단 덱을 좀 여러 개 준비해 왔는데 초반에 뭐가 잘 떠주는지 보고 좀 그쪽으로 정해주는 걸로 할게요. 축제. 일단 이 친구는 팔고 소련사. 비늘염호자 암살자로 써봤는데 전 좋았었어요. 아이아이 보석 건틀릿 라이즈 좀 해볼까? 아 사고 싶은 게 없는데 일단 요술사 쪽이랑 뭐 이런 거만 사볼까요? 포병대? 포병대 아니면 민첩 사서? 둘 중에 하나? 민첩을 사죠. 스위치가 민첩이라 일단 민첩도 살게요. 아, 완전 AP 쪽이네. 안돌아 저 그냥 되던데요 바로 이거 일단 레벨업 하고 싶다 아얘 팔기 싫은데 한 턴만 요렇게 갈까 그냥 요술사 없이 그냥 템 주면서 갈게요 다음 턴 레벨업 하고 요거 두개 올리자 아 그냥 할까 지금 요술사 일단 이러면 민첩 쪽은 버려주고 그럼 바로 됐 아침에 안 됐다가 지금 방금 막 됐어요 방금 라이즈는 스킬을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친구기 때문에 대신 마나통이 늘어나거든요 계속 늘어나죠? 이제 셀 거야, 그럼. 이제 진짜 셈. 진짜 셈. 오케이. 길드. 뭐 다른 거 사고 싶은 건 없고. 이거는 그냥 무난하게 라이즈 쪽으로 될거 같아요. 여기 만나고 싶다. 일단 얘가 앞라인으로 좀더 좋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쓰는 걸로 합시다. 포병대. 오, 트리스타나 이제 스킬이 빨리 터지죠? 원래 좀 늦게 터졌는데. 바로 터지네. 아, 근데 이거 쇼진복원이라. 일단 얘네는 안 사는 걸로 할게요. 그냥 라이즈 쪽으로 합시다. 웬만하면 신기루 이제 잘 보이네. 좀 신기루 주문검
플레이어와 전투시 공격당 주문력을 획득합니다. 이깁시다. 저는 판도라기 때문에 진짜 앉으면서, 아 여기 레벨업하지 말걸. 진짜 앉으면서 최대한 쓸데없는 템 먹더라도 템 만들어서 먹는 식으로. 그리고 저는 라이즈가 일단 이성작이 빨리 필요해서 레벨업 빨리 해주면 뭐 나름 괜찮아요. 연승 유지만 잘 해준다면. 그런 거 사볼까 그냥? 그냥 총이나 쏘자고. 쇼신 복원을 줬을 때 나중에 쓸만한 챔피언. 솔. 요술사 솔. 상의 총 먹죠. 얘도 요술사라 그냥 쓰면 되거든요. 사일러스. 와우 라이즈 좋다. 레벨업 했기 때문에 잘 뜬 거죠. 얘가 일단 딜은 얘가 충분히 되니까 웬만하면 CC기 있는 친구로 넣읍시다. 얘네 다 앞라인이니까. 얘도 약간 그런 거 있어요. 스킬 비용 증가. 이 앞에 두자. 사일러스가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앞에 놔도 괜찮아요. 다른 거 살 거는 세주하니 다른 거 없고. 스킬 두 번 썼을 때 보호막이거든요. 똑같은 애한테 썼을 때. 불안하다. 3킨치 잘 버틸 수 있잖아. 일단 스킬 한 번 더 쓰면 두 마리 이상은 잡거든요. 일단 요네 잡았고. 어? 설마 스킬 끊긴 거? 아 스킬 쓰려고 할 때 CC기 걸리면 끊기네요. 아 제발. 아 이긴 듯? 나이스 다행이다. 지금은 지면 좀 안 좋았죠. 돈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. 어? 뭐야. 아이 탐켄치 6렙 때 넣을 거 없으면 쓰는 걸로 하죠. 아 탐켄치가 떠버리네. 일단 라이즈 쓰는 사람은 안 보여요. 좋다. 아 여기 이겨야지. 페인? 이겼다 이겼다. 어우 좋다. 아이즈 은근 괜찮죠. 이제 길드를 좀 많이 섞어서 주문력 올리고 나중에 바드까지 섞어주면 만화 수급도 진짜 잘하거든요. 라이즈는 진짜 바드까지 섞어줘야 그때 강력해질 수가 있습니다. 바드까지. 아 포병되었나 이 판? 제가 알기로 코르키는 AD 딜러라서 요 템들이 잘 어울릴 것 같진 않거든요. 일단 뭐 다른 거 살만한 것도 없고 일단 이대로 마무리. 아 코르키 아 하고 싶다. 오 일단 너 팔고. 어우 다이애나 뭐야. 몰아뜯는 장난감이에요. 이거 다 더 볼게요. 아 코르킨 팔까? 코르킨 팔아. 사일러스 이성.
일단 뭐 지팡이가 들어있어도 이온 충격기 같은 거 주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. 일단 두고 다른 거 살만한 거 길드 지금 창피어 죽음을 선사하지. 다른 거 없고 레벨업 합시다. 연승만 잘하면 저는 레벨업 과감하게 그냥 계속해도 된다고 생각해요. 연승 잘하면 길드 넣자. 길드는 뭐 대충 이해하기 쉽게만 설명드리면, 얘를 넣었을 때는 주문력이 증가하고, 세주 안에는 체력, 얘는 공속. 그거를 모든 아군이 다 받아요. 대신 길드를 많이 넣을수록, 주문력이나 뭐 공속, 요런 거 오르는 게더 많이 오르고, 길드 챔피언들은 그걸 두 배로 받습니다. 그냥 많이 넣으면 좋단 소리죠. 잊어보고 싶은데? 루덴 메아리, 요술사 회담? 요게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매 라운드 끝날 때마다 요술사 하나씩 얻는 거거든요? 요거 가죠? 라이즈가 잘 떠주면 좋으니까, 라이즈만 믿어. 릴리아. 기병 대 요술사니까, 세주안이랑 길드랑 섞으면서 뭐 잠깐 쓸수 있겠죠? 뭐 요런 느낌? 이렇게 가자. 이렇게 가고 나미도 사보고 다른 건 딱히 살거 없죠? 난동궁 됐구나. 이제 팔자. 이제 저는 라이즈 이성만 빨리 붙으면 되니까 조금 기다립시다. 아, 요술사 코르키도 해보고 싶은데. 그게 버그가 아니라면 진짜 스킬 계속 쓰거든요? 라이즈가 스킬 좀 많이 굴릴 때까지, 한 마나 100 정도까지 굴릴 때까지 앞라인이 버텨주면 돼요. 그럼 이때부터는 거의 다 원콤이에요. 스킬 한 번당. 그죠? 라이즈. 앨리스도 키우면 좀 세고 재밌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. 라이즈 뜨죠? 요술사가 뜨는 겁니다. 요술사 회담이 매판 끝날 때마다. 아마 크립때는 안 주고 상대방이랑 싸울 거난 이후에만 줄 거예요. 살거 없고. 요술사 쪽만 가져가나 보죠. 그리고 바드를 일단 찾는 걸 우선시할 거기 때문에 팔렘 리롤 생각해 줄게요. 라이즈 끝까지 쓸 생각이라도. 라이즈 쓰는 사람이 1명? 근데 라위를 만들어서 라이즈 캐리로 안쓸 확률이 높으니까. 아, 근데 쓰긴 하겠다. 그래도 쓰는 사람 1명 정도? 나빼드. 어이, 뭐해, 너. 스킬 가끔씩 한번 삥 내는데요? 괜찮아, 이겨주면 됐어. 그래서 먹고 싶은 거. 일단, 당장, 셀라면은, 이온 충격기가 좀 괜찮을 것 같고. 아니면은, 딱히 다른 거 먹고 싶은 건 없는데요? 잠깐만, 이러면은 엘트? 연운? 그냥 빼서. 저는 근데 그냥 비싼 거 먹고 뭐 돌려도 되는데 일단 뺐었습니다. 블라디 일단 스웨이는 팔고 다른 거 살만한 게 요술사 쪽은 다 사나 볼까, 일단? 혹시 모르니까. 일깨우는 자.
아 여기 좀 세 보인다. 뭔가 기병대들이 잘 안 죽을 것 같은 느낌? 버텨줄 수 있나? 어? 생각보다 잘 잡네? 어, 얘들아 제발 해줘. 나이스. 연승 유지만 잘하면 돼요. 세주안이 이성 회담으로 요술사 나오고 설만한 거는 없죠? 레벨업 하고 하나 넣을 수 있거든요. 그나마 넣어준다면 속삭임이 좀 괜찮을 것 같다. 속삭임이 상대 그거거든. 잠깐만 쓰레쉬로 넣었어. 상대방 방마저 깠거든요. 바로 깎았죠. TBA에서 전설이 아무거나 낄 수 있나요? 웬만하면 아무거나 다 낄 수 있죠. 돈을 거의 공짜로 주기 때문에. 시즌 7 PBE 서버입니다. PBE 서버. 테스트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. 윈소도 주고 싶다. 그냥 박아. 나미? 어? 아, 헤카림도 쓰고 싶은데. 아 나미? 일단 오유수를 박아? 얘네 둘 빼면 오유수를 되긴 하거든요. 얘네 둘 빌드 유지하면서. 일단 팔레 빨 거니까 레벨업 계속 누를게요. 얘 사야 되고 이렇게. 어 라이저 언제 떴대? 나미가 사거리 3이니까 살짝 위쪽에 놓고 얘 사거리 오니까 구석에 박을게요. 요런 느낌. 어우장 도장 하나 쓸까? 도장 그냥 탈론 같은 애들 좁으면 1인분 해줄 것 같거든요? 하나 쓰자. 일단 지금은 넘어고 어차피 길드 쪽으로 섞을 것 같아서 요술사는 잠깐 그냥 빌드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더 팔고 블라디도 팔고 이제 레벨업하고 잠깐 이 기병대 섞어주면서 앞라인 좀 채워주고 바드 나오면 그때 5길드 이상 섞어주고 하면 되겠다. 어? 어? 아 잠깐만. 아 요거 둘 다 좋은데? 그래도 6길드? 아 매초 3회 만화 회복하는 것도 진짜 좋은데 얘가 스킬 많이 쓰면 그냥 좋거든요. 그래도 6길드. 이러면 길드를 얘 줄까? 요술사? 그래 넘어가라. 연승 유지를 위해서 그냥 레벨업 1원만 할게요. 어차피 1원 손해죠 이자는. 병대라는 4코짜리 앞라인이 하나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낫배드. 다시 봅시다. 라이즈 한 명 빼고 없는데? 오케이. 여기 6렙이네? 스타 삼성 하나? 하는 물리딜인 걸로 아는데 마법 피해도 있구나. 아니 터지는 게 마법 피해인가 보다 주변에. 그죠?
나는 영덕의 밝은 미래를 믿어요. 난 전투로 말한다. 난동꾼. 그 어떤 감옥도 날 가둘 수 없다. 오른도 4코짜리라 좀 고민되긴 하는데 일단 두죠. 이겨줄 수 있잖아 얘들아. 오케이. 나 팔레 봤었지. 깜빡하고 있었다. 아 이게 이러면 구랩 가는 게 맞는데요? 키가 100이면 구랩 가야죠 지금. 그냥 구랩 갈게요. 구랩 가서 6길드 밸류 합시다. 6길드 밸류. 비싼 거 먹을게요. 내 길은 룬이 정한다. 자야. 여기서 요술사 하나 만들까? 일단 레벨업은 누르죠. 잘 이겨주면 되는 거니까 뭐 구랩 가서 어떻게든 섞어봅시다. 속삭임. 속삭임. 얘네는 뭐 쓰더라도 나중에 잡고. 세주안이 이성이고 얘는 안 쓸 것 같습니다. 안 써. 지금 괜찮은 조합을 찾았거든요. 괜찮은 조합을 좀 만들어냈는데 그게 필요해요. 요술사 상징. 여기서 만들죠 요술사. 뒤집기만 있으면 되거든요. 뒤집기 나오니까 나올 때까지 올려. 뒤집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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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집기. 연우는 여기서 뽑으면 돼요. 뒤집기 뜨겠죠? 그때 언제 한번 본 것 같긴 한데. 아 나이스. 고연포 돌리면 돼. 뒤집기가 중요해. 고연포 도장한 탈론 주고 파이크한테 요술사를 줄 거거든요. 요술사 요술사랑 파이크한테 길드 주고 하나템 그냥 딱 꽂히는 거 줍시다. 적절한 거 나왔네? 그거 줄게요. 이혼 하나 만들까 그냥? 주자. 이러면은 조합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. 거의 완성됐어. 가골? 가골? 연운 하나로 요술사 만들고 나머지 하나로 파이크 막템.
그러면 가고일 나빼드? 요술사는 나미로 쓸 거고 나미랑 사일 쓸 거거든요. 필요 없는 거 싹 다 팔자. 사일 삼성도 볼게요. 하이큐님 하이요. 검은하면은 좀 초반에 뜨고 이게 최근에 돌린 건데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. 야수호 그냥 계속 알까 하다 보면 뜨더라고요. 아마도 그냥 모든 그 전설이 있죠. 모든 전설이 시즌 7 전설을 다 뽑아 놓으면 그 다음에 얘가 뜨는 것 같습니다. 연우는 안 뜨네. 2% 확률. 근데 다 뽑으면 또 100%죠 아닌가? 모르겠네. 이거 하나 넣고 싶은데 약간 팔아버려. 지금 저도 돼요. 어차피 지금은 이제 강해지기 전 단계고 트랩 가서 밸류업만 하면은 그냥 게임 끝. 너무 쉬워요 그냥. 저도 돼 저도 돼. 지금 게임 안 되나요 하이규님? 너 안 써. 지금은 일단 어. 아 괜히 붙였나? 안 쓸래. 괜히 붙였다. 아 근데 연운 언제 뜨죠? 빨리 연운이 떠줘야 요술사 파이크 주면서 방금 요술사 나온 거였으면 그냥 한번 소라카 썼을 것 같은데 요술사가 안 뜨네. 연운이 3개로 돌릴게요. 조이를 먹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라이즈 덤블조끼 먹고 삼성 빨리 찍은 다음에 덤블조끼는 얘 주면 되고 뭐 방법은 많죠. 조이 아니면 나 라이즈? 라이즈 먹자. 라이즈도 두 마리 남은 상태라 빨리 뽑으면은 뭐 보여주겠죠? 야수 안 쓸 거고 얘네 안 쓸게요. 바드랑 조이 안 뜨나? 바드 조이? 나 그랩인데? 그래. 누굴 빼야 되지? 일단 요술사 내리자 그냥. 어차피 내릴 거였으면서 얘 주고. 왜냐면 6길드를 하고 싶었거든요. 바드를 넣어야 전체적인 만화 수급이 잘 돼가지고 라이즈 캐리력이 더 올라가겠죠. 만화 100이 평타 4대 되는 겁니다. 바드 때문에 된 거예요. 효신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바드 때문에. 음표 먹어주면서 자 이제 조이. 조이랑 연운. 연운 하나 뜰만한데 이제. 한번 파이크 요술사 줘볼게요. 느낌 보고 싶으니까. 조이. 요술사 얘 빼야 되고. 길드 챔피언은 이 추가적인 효과를 두 배로 받기 때문에 메인 애한테 주는 게 좋아요. 조이. 지금 돌리죠? 말하다가 계속 못 돌릴 것 같아.
얘네 다 팔면 안 되잖아. 얘네 다 쓸 거예요 지금. 이제 이성작 두 개 되니까 풀릴 거고. 어 파이크 얼심 줄까? 얼심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어차피 주문적은 계속 잘 오르거든요. 얘한테 주면 얼심 빠지거든요 도장이라. 그냥 돌렸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라. 삼성 싹 다 볼게요 된다면. 오케이. 앞라인이 좀 부실해서 사일러스 삼성까지 되면 좋겠다 그죠? 루난 돌리죠? 진짜 의미 없어. 누구 줄 건데 그죠? 솔라리 뭐야 블라디. 내 길은 룬이 정한다. 끝난 거 같은데요? 조이랑 바드 얘네 두 마리 빨리 잡고 삼성 잡고면 되겠다. 어 뭐야 이거 건물조끼가 나왔네. 그리고 이제 템 줄만한 애가 없는데? 조이랑 바드도 약간 서폿 같은 느낌? 대신 쇼진 같은 건 좋겠죠. 쇼진 뭐 이런 거 좀 기다리죠. 이거 굳이 솔라를 주고 싶진 않다. 가고일 아 그냥 앞라인 준다? 그래 버티면 좋아. 그냥 양쪽으로 이렇게 잘 버티라고 할게요. 이거 조이 바드까지만 좀 많이 돌리죠. 조이 바드 찾고 돈 모아서 삼성장 노릴게요. 오케이 여기까지. 여긴 7신기루. 공격당 주문력 획득하는 신기루고요. 신기루도 돌연변이처럼 맨날 바뀝니다 매판. 근데 지금 타이밍 돼서는 너무나 다 귀여운데. 파이크도 요술사라서 스킬 너무 잘 쓸 것 같죠. 두 번 쓰면 처형 시킬 확률이 높아지고 그럼 또 한 번 쓰고 그럼 또 한 번 쓰는 건가? 제대로 보질 못했네. 이번엔 싸움을 좀 제대로 봐보죠. 뭐야 릴리야. 이분이 진짜 막 그렇게 막 세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. 대충 봤을 때는 요거밖에 없고 제가 무조건 이기는 게 맞아요. 그냥 대충 놔도. 그럼 싸움만 제대로 봅시다. 자 파이크 한번 볼까? 한번 찍고 요술사로 한번 찍고. 처형 못 시켰죠? 처형 못 시킨 것 같은데? 처형은 고정 피해로 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보시면 확실히 파이크가 세긴 하죠. 확실히 세긴 해. 뭐 이런 거 쇼진 같은 거 먹고 싶어. 잠깐 요술사도 있네. 요술사 바드도 한다. 그냥 다 할게요 요술사. 애매하게 육요술사긴 한데 상관없습니다. 다른 애 줄에 없지. 요바 아이 뭐 삼성작을 보냐 그죠? 그냥 다 팔아버려. 어차피 이겼어. 가만히 있을게요 가만. 어 8신기로 되셨네? 그래도 이길 것 같은데요? 너무 귀여운데? 저는 삼성작도 삼성작인데 밸류가 너무 좋아서 저는 바드도 괜찮죠. 두 번 날리는 거. 요술사 오 스킬 자주 쓴다.
자, 이런 식으로 길드 상징이 있을 때 6길드 밸류 덱을 하신다, 파이크 키워주시면서 뭐 바드랑 조이 이런 거 써주신다, 웬만하면 1위가 너무나 쉽다.